둘이 머리 헤어지도록 살다가 한나란 시에 꼭 같이 죽자. 그래요. 오래오래 살다가 같이 죽어요. 1998년 안동시 정상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이름 모를 무덤을 이장하는 중에 미라 항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무덤 속에는 온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옷가지와 편지,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미투리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420여 년 전, 고성 이씨 이은태의 부인 원희 엄마는 병든 남편이 쾌유를 빌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한 켤레의 미투리를 만듭니다. 남편의 병이 꼭 낫게 해주세요. 아이를 뱃속에 둔 젊은 아내는 병원이 깊어가는 남편의 쾌유를 빌며 머리카락으로 미투리를 삼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으나 결국 남편은 3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이 씨는 신어보지도 못하고. 어린 아들과 유복자를 남기고 세상과 작별한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련만 한글로 써내려간 편지글 한자 한자에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원희 엄마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원희 아버님께 올림. 경술년 6월 초하룻 날 당신들 내게 말하길 둘이 머리 헤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가십니까?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렵게 여기고 사랑했을까요?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원희 엄마는 편지지를 빼곡히 채우고도 남은 여백에 당신을 향한 마음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도 끝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원희 엄마의 미투리 등 다수의 유물들은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다른 귀한 전시물도 적지 않지만 관람객들의 발길은 역시 원희 엄마의 편지와 미투리에 머뭅니다. 특히 나이 지긋한 부부들이 편지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가끔 외국인들도 찾아 한국판 사랑과 명언으로 불리는 편지글의 사연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글과 미투리는 국내 언론은 물론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중국 CCTV 등의 소개가 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와 미투리는 부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 안동은 역사와 문화, 유물이 겹겹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원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부부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과 가족애를 확인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